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인간으로 흔히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사회에서 낙오자를 떠올립니다. 그나마 자기 품행을 계산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소시오패스와 달리 사이코패스는 무분별하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나르시스트 매뉴얼을 잘 익히면 거꾸로 현대사회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선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행동 패턴 등이 15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7가지 중에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때 그 사람을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법에서 정한 사회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체포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 두 번째, 거짓말을 반복하고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명사용을 주저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사기를 일삼는다. 세 번째, 충동적이며 계획적이지 못하다. 네 번째, 육체 싸움에 빈번하게 휘말리며 과흥분성, 자극과민성과 공격성을 보인다. 다섯 번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함을 보인다. 여섯 번째,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자책감을 느끼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를 일삼는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15세 이전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나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 등의 품행 장애가 시작되어 앞에서 말한 일곱 번째 특징 등을 보일 때 그 사람을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가장 깔끔하게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현대사회에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물론 과거 전쟁 시기에는 사이코패스가 영웅인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는 누가 적군을 많이 죽였느냐에 따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강한 공격성을 보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이코패스가 영웅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사이코패스가 영웅이 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토록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를 매우 불편해하고 싫어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이지 옆에 두기도 싫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마치 곰팡이처럼 안 보이는 데서 암암리에 피어날지언정 사회의 중심에 도드라져서 영웅으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이코패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멀쩡한 척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작가 제프 린세이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국 드라마 덱스터는 덱스터라는 사이코패스가 자신을 입양한 해리에 의해 사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갈 수 있게 사회화되어 게을러지게 되고 겉으로는 혈은 분석가이자 법의학자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뒤에서 몰래 흉악범죄자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드라마는 주인공 덱스터가 입양 가정을 잘 만난 덕에 사회화된 사이코패스가 됨으로써 괴물을 잡는 괴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이코패스는 괴물을 잡는 괴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괴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괴물인지 아닌지 알아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사이코패스가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이코패스가 나르시스트 매뉴얼을 철저하게 따르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 그들이 법과 규칙을 철저히 위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랄지 다른 것들은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분명히 확실히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는 세상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필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가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가 나르시스트 매뉴얼을 이용해 대중들을 현혹할 때입니다. 사실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회 자체가 공평하기보다는 불공평하고 진실하기보다는 허례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나르시스트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치고 상처받는 건 늘 순수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사이코패스가 만일 정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 사회라는 것을 이 매뉴얼을 귀띔해 줄 부모나 어른이 있는 배경 속에서 자랐다면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현혹시킬 수 있는 영웅인 척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스트 세상에서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매번 그럴듯한 화려한 거짓말들로 자신을 장식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대우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의 나르시스트의 결합, 이것이면 사이코패스는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경험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꾸미면 꾸밀수록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복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사이코패스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과대 포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득을 보고 사기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사이코패스는 자연스레 직함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제법 그럴듯한 명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매우 멋지고 정의롭고 용맹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도저히 하지 못하는, 아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자신을 선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더 높은 대우, 더 큰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사이코패스는 남의 돈이나 권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참히 깔아뭉개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일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누군가 자신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돈을 빌리고도 갚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갚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약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이코패스는 또한 탐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성적으로 피해를 입혀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정도의 호우, 스펙 정도면 충분히 남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정색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바로잡기보다는 이런 사건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더라도 법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법이란 자신의 몸에 털끝조차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처럼 굴죠. 이들은 자신에게 흠이 생길 나치면 더 큰 화제를 끌고 옵니다. 자신이 더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은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처럼 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 소위에 집착해서 꼬투리를 잡는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대의를 위해 살아가는 큰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코패스는 항상 대의를 위해서 소위는 희생할 수 있는 거다. 대의를 하다 보면 소위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다. 와 같은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이코패스는 계속해서 제멋대로 충동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법을 어기고 다닐때 그때마다 자신이 법을 어긴 건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번 자신이 근사하고 커다란 대업에 나서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스트 매뉴얼을 잘 익히면 오늘날 사회에서도 오히려 여몽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를 피하려면 상대가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성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착하고 공감 능력이 좋은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기심이나 공감 능력, 성격, 인품 등 도덕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법과 규칙 모두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 룰을 어기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만나고 있는 혹은 계약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규칙, 룰, 규정, 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제멋대로 수정하고 혼자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미성숙한 걸 뛰어넘어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시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대포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자신의 사업체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한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제 입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라서 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오늘날 사이코패스가 영웅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면 더더욱 높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대단한 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을 잘 해내가라, 평범한 규칙들을 잘 지켜내고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영웅으로 살아가려는 사이코패스에게 당하지 말고 영웅 행세를 하는 사이코패스에게 속지 말고 당신 자신을 믿으며 나르시스트 매뉴얼 따위 어느 누가 설명한 데도 따르지 말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사세요. 그럼 이제 스토리텔러였습니다.